주요 기업들이 이달부터 올해 상반기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주요 계열사들은 3월 중순께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성은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전자는 지난해 휴대폰 사업을 철수하고 또 LX그룹이 계열 분리됐지만 채용은 더 확대해서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약 1만 명씩 고용할 방침입니다.